오늘은요, 매트 운동, 다음, 이렇게, 뜀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뜀틀 운동은, 자, 도움 닫기, 뒤에서 달려와서, 발구름, 점프하는 동작이에요. 발구름을 이용해서, 전에는 바닥에 편편한 바닥, 혹시나 매트 위에서 연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저렇게, 높은 곳, 높고 좁은 곳에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할 거예요. 매트 운동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을 우리가 한번 해낸다는 것에서 충분히 재미있고 뜻깊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고 와서 우리 본격적으로 뜀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비 운동을 할 때 특히 손목, 발목을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교 와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뭐 놀이방이나 뭐 상황이 된다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집에서는 위험하게 연습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뜀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뜀틀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선수들이 쓰는 높고 탄력 있는 그런 뜀틀도 있지만 우리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스펀지로 탄력 있는 스펀지로 만든 뜀틀을 많이 사용해요.
옛날에는 나무로 된 띔틀을 많이 썼었는데요. 아무래도 부상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를 박아도 아프지 않는 이런 띔틀을 사용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일 위에 걸 밑에 내린 건데요. 원래 발 구름판이라고 해서 밟고 점프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요걸로 충분히 점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구름판이 있고요. 매트를 항상 깔아줘야 되는 이유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옆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다가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이렇게 안전하게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도록 안전단지를 한 후에 띔틀 운동을 해야 돼요. 자, 띔틀 운동을 할 때는 우선 도움닫기가 필요하고 도움닫기를 빨리 할수록 이걸 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더 잘 넘을 수 있어요. 너무 천천히 오면 신체 힘으로만 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점프해서 올라와서 여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매트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앞구르기나 아니면 물구나무석이나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연기를 한 다음에 이 마지막 매트에 착지를 하면 띔틀 운동이 끝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띔틀을 넘기 전에 띔틀을 잘 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 띔틀에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어떤 연기를 할 수 있을지 우리 체육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자, 우리 체육 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게요. 체육 선생님! 그냥 오셔도 됩니다. 자, 체육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 자, 첫 번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뭐 선생님 키 이 정도면 아마 학생들한테는 요 정도 되게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법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안 아파요. 체육 선생님 보여주실 거예요. 갔다 봐도 안 아픕니다. 저 뒤에서 넘으셔도 되고요. 자, 출발.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파요. 이거 갔다가요. 안 아프다니까. 한 번 더. 제가 이제 안 아프다. 파이팅! 자신감. 별거 아니에요. 별거.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아프지 않아요. 네. 이게 안 아픈 걸 사놨기 때문에 이제 온 상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예 하시면 뭐 예 이렇게 박아도. 충분해요. 단 친구들의 실수를 놀려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도 선생님 저는 이거 못 넘을 것 같아요 라는 분을 위해서 준비된 게 바라바라바. 요 발 구름판이에요. 예. 뭐 요렇게 탄력 있는 스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스프링이 달려서 위로 팡 뜨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나무로 된 것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의 점프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힘을 이용하면 돼요. 넘어보세요. 우와, 높습니다. 우와.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얘를 이용하면 높이뿐만 아니라 우와. 탄력을 우와.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한다면 잘 넘을 수 있어요. 자, 정리해 주세요. 두 가지 뭐요? 첫 번째? 첫 번째,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두 번째? 두 번째, 탄력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체육 선생님 얘랑 좀 친해지려고. 네.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쓰담쓰담. 아, 우리 짐볼이. 짐볼 섭섭해야겠는데? 체육 선생님께서 이렇게 카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요 조개 앞에 좀 놔주세요. 네. 이 카드에는 이게 띔틀을 넘는 게 아니고요. 띔틀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뽑는 대로 한번 띔틀에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복불복 게임을 할 때는 긴장이 되네요. 제가 항상 저쪽. 야! 자! 여기 나무만 그리는 건데. 짠! 뭡니까 이거?
발구름판 굴러 매트 위로 뛰기. 뭐 이거야 쉽죠? 띠틀 위에 걸터앉아 옆으로 뛰어내리기. 쉬어. 다음 동작. 발구름판 굴러 띠틀 위로 뛰기. 아유, 어? 위로 뛰기? 어? 띠틀 위에 걸터 앉아 이동하기. 이거는. 쉽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하는 게 이제 하던 거. 자, 근데 여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되게 어려운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걸리면 안 돼. 지금 그거 안 걸리려고 다들 이러고 있습니다. 울 것이 왔어요. 이거 뭐죠? 울 것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 짚고. 뭔가요? 일단 먼저 하십시오. 제 자리에서 손 짚고 다리 들어올리기. 제자리에서 손 짚고 다리 들어 올리기. 아, 저게 지금 스펀지라 너무 흔들려서 위험해가지고 제가 예, 할 수 있는데 참았습니다. 친구들 집에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자, 띠틀 위에서 앞으로 뛰어내리기. 아, 띠틀 위에서 앞으로 뛰어내리기. 띠틀 위에서. 뭐 하세요? 아, 매트 위에 손 짚고 앞으로 건너뛰기. 매트 위에 손 짚고 앞으로 건너뛰기. 어? 끝? 오늘은 친해지는 놀이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거나 무섭지 않아요. 네, 처음에 좀 힘들지. 네, 두 가지. 아까 우리 최우선님 알려주신 두 가지만 잘 명심하면 여러분도 띠틀 운동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자신감! 두 번째! 탄력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탄력. 빨리 뛰고 높게 뛰면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띠틀 넘기를 해볼 건데요. 그냥 띠틀에서 제일 기본 자세로 넘는 거, 예,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즐겁고 안전한 체육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최 온 개 너도